안녕하세요. 자, 읽어볼까요? 오케이, 그렇죠. Helen and Haley have fun. Helen and Haley have fun. Helen and Haley have fun. 오케이, 뭔 뜻이고? Helen과 Haley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. 그래서 이는 에, 이는 헬런 아닌가요? 헬런. 오케이. 이가 힘센 소리 났으면 한번 힘센 소리 났으면 그 다음부터 힘 빠집니다. 헬런. 그 다음에 얘는 에, 얘는 이. 그러면 헨리 이런가요? 헨리? 어? 헨리예요, 이거 헨리? 이게 헨리라 그런지 한번 들어볼까? 아, 그 다음에 유는 오케이. 그러면 얘가 헨리라고 하는지 들어봅시다. 내 귀에는 헨리라고 안 들려. Helen and Haley have fun. Helen and Haley have fun. 뭐래요? 헤일리 이러잖아요. 헤일리. Helen and Haley. Helen and Haley. Helen and Haley have fun. 얘 뭐라고 하고 있어요? 헤일리 그러고 있죠. 헨리가 아니고 니대로 니 너대로 하면 헨리인데 내내 귀에는 헤일리라고 들려요. Helen and Haley have fun. 그러면 여기에 A가 애가 아니고 뭐란 얘기예요? 어? 얘는 그 뭐예요? 얘가 을, A가 을 소리 날 때도 있나? 아, 신기한 일이네. 얘가 헤일리라며. 헤일리, 헤일리. 아, 그럼 힐리 되는 거야? 힐리. 어, 힐리. 아니, 도대체 A가 A 소리 나는 건왜 생각을 안 해요? 어? A가 A 소리, A, A, 아, 어, 아무리 얘기하면 뭐해? A가 A 소리 나는 게 들리질 않는데. 헤일리잖아, 헤일리. A가 A 소리 난 거잖아. 오케이. 뭐라고요? Helen and Haley have fun. 오케이. 그 다음 계속해서. Helen lives in a hammock. Okay. Henry lives in a hammock. Helen lives in a hammock. 뜻은? Helen은 독서한다, 해먹한다. 오케이. 그래서 이는 Y는 E, EA는 E, A는 에, O는 O. 그래서 Henry breathes in a hammock. Henry lives in a hammock. 오케이. 뭐라고요? Henry lives in a hammock. Henry reads in a hammock. 오케이.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보세요. He's a hide from her friends. From her friend. 뜻은? 히사가 하이즈한다. From her friends는 뭔 뜻이에요? 히사가 숨는다. 그의 친구들로부터. 오케이. 히사는 여자 이름이니까 그녀겠죠. 그의는 히스고요. 오케이. 친구들한테도 숨는다. 그래서 아이는 이, 에이는 아, 아이는 오케이. 그러면 얘가 히즈야, 히즈? 이거 뭐였어? 이거 뭐였냐고, 이 소리가. 하이즈면 아이가 무슨 소리 나야지 하이즈가 되냐? 계속해서 왜 A가 A 나는 거, I가 I 소리 나는 거, 이런 거는 왜안 들릴까 모르겠어, 나는. 한국 사람들은, 글자 하나가 소리 하나만 나서 왜 너무 익숙해졌나? 그렇지, 뭐. 글자 하나가 하나의 소리만 나야 되는데, 이렇게 두개 소리 내니까 이상하지. 오는. From. I, 이는.
오케이. 그래서 뭐였더라? She saw here. 한참 동안 앉아 있었는데 뭐 했습니까? 응? 너도 더 공부하고 와야 돼? 어? 뭐 했어? 오케이.